여러분 준비됐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아니 소리가 작아. 기분 좋습니까? 안 들려. 기분 좋습니까? 이어지는 가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마이크도 하나 주시고 멋진 가수 잘나가는 가수 잘생긴 가수 노래 잘하는 가수 키가 큰 가수 눈이 큰 가수 노래 잘하는 가수 여자친구 없는 가수 여러분들의 남자 가수 여러분 마이크 좀 더 목 아파 죽겠어. 아우씨 소개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세요? 다 같이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 들려요. 하나 둘 셋. 안수호 씨 나와서 음악 주세요. 음원이 아직 안 들어왔답니다. 여러분 박수가 작으면 안 돼요. 잠깐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정치할 때 연예인들은 박수가 투표예요. 박수가 투표예요. 누가 칠 줄 알고 내가 안 치면 칩니까? 누가 찍을 줄 알고 가만히 있으면 찍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함성과 박수를 많이 해줄 때 그때 진정 연예인들은 출연료와 관계없이 살아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뭔데 5만원은요? 감사합니다. 시작합니다. 준비됐어요? 개그맨 중에 제일 잘생긴 개그맨은 누구일까가 문제입니다. 남자분 나오십시오. 이거 바꿔오세요. 만원짜리 아니고 5개. 5명 받습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2023 경기도 시군 의회 의원 체육대 한마음 체육대 이번 순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안성훈 씨! 춤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서 박수! 반갑습니다. 안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올라올게요. 아, 안성훈 씨. 예. 박수가 너무 작았죠? 선배, 예. 작았죠? 또 내려가 있어요. 내려가 있어요. 다시. 제발 소리도 좀 키워주세요.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이게 연예인들이 까탈스러워요. 조금만 작아도 안 올라와요. 좀 올라오다 말잖아요. 준비됐습니까? 예. 여러분, 소개합니다.
출발합니다. 자, 기적소리 고맙습니다. 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아들, 경기도의 안성맞춤 안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그 경기도에서 태어나고, 경기도에서 다 학교를 나오고, 또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또 6년 만에 열린 경기도 시군 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회에 초대해 주셔서 성훈이 만극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래도 재밌게 즐기셨나요? 네. 6년 만이었는데 재밌게 즐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아침부터 많이 움직이셨으니까 감상하실 수 있는 노래를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경기도가 고향이라서 고향에 관련된, 제가 이제 미스터트롯 원 때 불렀던 울 엄마라는 곡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도 경기도여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괜찮았나요? 네. 괜찮았으면 그 물 한 모금 마셔도 됩니까? 고맙습니다. 물 한 모금만. 예. 여러분도 드세요. 물 한 모금씩 드세요.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경연하면서 많은 분들이 문자 투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뭐 경기도에서 학교도 나오고 잘하다 보니까 경기권에서 문자 투표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영광스러운 진이라는 자리에 올라가지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진의 자리보다 여기에 초대된 게 더 영광스럽습니다. 네. 이제 일단 형식적으로 마지막 곡인데 좀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 질문을 좀 드리면 오늘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다 안 좋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안성훈이 실물 봤는데 테레비보다 입도 안 튀어나오고 실물이 좋다 안 좋다 하나 둘 셋 네, 다음 노래 제목이 좋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선창으로 에헤이야 좋다 좋다가 아니에요. 저랑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에헤이야 좋다 에헤이야 좋구나 이렇게 도와주시면 안성 맞춤입니다. 도와주실 수 있죠? 그럼 일단은 마지막 곡 좋다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댄서분들 보시고
고맙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 곡 들려드리려고 아쉽지 않게 한 세 곡을 묶어왔어요. 아시는 곡으로. 같이 일어나서 좀 따라 불러주시고 춤도 춰주시고 하면 저도 이제 흥이 나서 밑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또 인사도 드리고 하면 좋으니까 대신 제가 간지러움을 많이 타서 너무 많이 만지시면은 노래가 안 돼요. 이렇게 얼굴 보고 하이파이브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곡 이렇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늘 우리 식은 우연분들의 노고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경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셔가지고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는 이제 물러갈 테니까요. 앞으로 경기도의 아들 안성은 TV에 나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수원에 뭐 경기도에 어디에 많이 불러주시면 항상 달려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 메들리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준비하시고 자 보약한 곡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셔도 돼요. 누나 일어나세요. 지지 않는
여러분 안성훈 씨.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훈 씨의 무대였습니다. 네. 이어지는 무대. 여러분 걸그룹 보셨습니까? 걸그룹 중에 가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걸그룹 중에 가장 툭툭 튀는 개성을 가지고 있는 팀들입니다. 여러분